예, 안녕하세요. 감자TV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해서 미니어처를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만든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미니어처 효과를 어떻게 넣고 또 어떤 영상을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컴포지션을 만들어야 되죠. 여기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미니어처 만들기 여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2분 30초로 했고요. 저는 1분 30초 넉넉하게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불러오기 전에 동영상을 불러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누우셔도 되고, 여기서 끌어오셔도 되고, 저는 이 동영상이랑 이거를 끌어오겠습니다. 끊어왔죠. 끊어오고 나서 먼저 이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보시면은 그 영상이 그 이게 사람들이나 차들이 작게 나와요. 이렇게 찍어야지만 미니어처의 효과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 안 찍고 좀 사람이나 이렇게 차가 크게 나오면은 미니어처 효과가 좀 떨어지고 약간 효과를 적용해도 약간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만들어 보는 방법을 일단 해볼 건데요. 일단 첫째로 이제 속도를 미니어처 효과를 내려면은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소리 끄고요. 속도 이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누르는 게세 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이걸 눌러주면은 스트레치가 나오는데 이게 속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100인데 한 40으로 해볼게요. 40으로 해보면 속도가 빨라졌죠.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 다음 효과는 뭐냐면 이 미니어처 효과를 내려면은 속도를 빠르게 하고 포스터라이즈 타임 이걸 적용해 줘야 됩니다. 이걸 끌어와서 영상에 적용을 해주고요. 이 프레임 레이트란 게 1초당 몇 프레임으로 이제 보여줄지 이걸 선택하는 건데요. 이제 24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한6 정도, 아, 5 정도? 5.5 정도 해보겠습니다. 5.5 정도 이렇게 변화를 주면은 지금 적용이 된 거예요. 약간 사람들이 뚝뚝 흔기는 느낌이 나요. 이러면서 조금 더 미니어처 같은 효과를 낼수 있어요. 게다가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휴앤 세츄에이션을 선택을 해줘서 영상에 입혀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니어처 효과를 내려면은 채도를 높이면은 좀더 미니어처에 가까운 효과가 나게 돼요. 여기서
situation 이 부분을 많이 높여줍니다. 높여주게 되면은 채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채도 올리면은 채도 올리면은 전과 확실히 비교되게 미니어처적인 효과가 나게 됩니다. 자, 채도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채도 있으면은 이렇게 좀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또한 가지 효과를 더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효과가 뭐냐면은 여기서 New 버튼을 통해서 오른쪽 마우스 New 버튼을 통해서 Adjustment Layer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이제 이쪽 부분만 잘 보이게 나머지 부분은 흐릿하게 효과를 줄 건데요. 이게 미니어처 만들기에서 약간 적용되는 효과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가우시안 블러를 여기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입혀보겠습니다. 여기다 입혀봤고요. 지금 여기서 0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값을 높여주면은 흐릿하게 돼요. 너무 흐릿하게 하지 마시고 9.9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흐릿하지 않게 만들어주려면은 이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펜툴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줬죠. 그러면은 여기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흐릿하지 않게 하고 바깥을 흐릿하게 하려면은 여기서 마스크에서 이 버튼 있을 거예요. 이 버튼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밑에 이거를 이렇게 설정을 이걸 안 눌려진 상태일 거예요, 아마. 이거를 눌러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명하게 나오죠. 여기서 지금 이게 여기 경계선이 너무 뚜렷해요. 이쪽 경계선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으니까 여기 마스크 패더에다가 패더 값을 높여줍니다. 패더 값을 높여주면은 이제 좀 그래 자연스럽게 됐죠. 더 높여줄게요.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제 미니어처 만들기 완성됐는데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한번 해봤고요. 또 이제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만든 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영상을 가져온 거에서 새로운 영상 한번 새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만든 다음에 자, 여기서 스트레치 속도를 한 40으로 해줄게요. 40 빠른 속도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빠른 속도로 했죠. 아까보다 여기서 포스터라이즈 타임을 이 영상에다 입혀주고 이 프레임 레이트 이 프레임 숫자를 낮춰주는 거 낮춰줘서 5.8로 해볼게요. 5.8로 낮춰주고 5로 낮춰주고 여기서 또 채도를 올려줘야 돼요. 채도를 올려주면은 더 미니어처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퓨엔 세츄에이션을 다시 이렇게 넣어주고 채도를 올려줄게요. 채도를 올려주고 너무 이 정도 올려주고 올렸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마스크를 가고 New 어드지먼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서 그려줄게. 어드저먼트 레이어에다가 효과를 적용해줘야 돼요. 가우시안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이 어드저먼트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효과를 넣어주고, 여기서 이거를 트림 값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펜툴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펜툴로 이제 영역을 지정해주고, 여기서 마스크에다가 인버티드의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명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 부분 경계선이 너무 극명하니까 이거를 좀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는 마스크 패더 값을 높여주면 돼요. 자, 이것도 완성이 됐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미니어처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